월등해. 승리의 포점. 내려와. 장비하니까 내려와. 이거를 안 보고 가면은 이거를 보고 가랍니다. 이거 보지 못하면은 통과할 수가 없대요. 탈출할 수가 없어요. 탈출이요? 어? 우리 갇혔나요? 여기 갇힌 거예요 저희 이제. 아 여기 있다. 바람이 저희 시간부로 저희는 탈출 시도하겠습니다. 파이팅! 이만. 위아래 안 맞으면 조이스틱으로 바람 그래. 위로 출구. 오 대박. 오빠가 잡자마자 출구를 잡았어? 네 맞지? 스트레이트로 가야 된다고. 그냥 얻어 걸린 것 같은데. 스트레이트 출구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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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출! 뭐 갑뽕 시럽네. 뭐라고? 갑뽕 시럽어. 갑뽕 시럽어. 갑뽕 시럽은 그게 또 경주말이다. 어쨌든 이번엔 비기. 그거 제 아이라인 아닙니까? 맞습니다. 길을 찾기 위해서 이 소중한 아이라인은 여기까지 하겠군요. 제가 운전합니다. 제주도에서 고개를 절대 못 돌리죠. 네. 사고 나거든. 맞아요. 그래서 고개를 못 돌리고 있습니다. 제가 고개를 돌려 드리겠습니다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배달갑니다. 네. 서울에서 배달하러 짱깨까지 짱깨까지래 우동까지 왔습니다. 배달갑니다. 아 재밌다.
사진은 아까 찍었어? 나도 찍어줄 것 같은데. 여기 나의 컴퓨터 바꾸고 다시 찍어야지. 푸글푸글 푸글 계란들을 368개의 작은 4개 오름들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는데, 자, 이 오름 하나를 잡아서 동쪽 앞바다에 석고시 갖다 놓으면 오늘 찾아봐 주신 아름다운 상이죠. 바로 우도가 되겠습니다. 저희는 이 아름답고 불편한 섬 바로 우도 안에서 하루 종일 볶음밥만 먹으며 노래 시간을 하고 있어요. 우리 시골에서 겨울장 가는 우도입니다. 누나가 운전하네요. 여보, 오늘 뭘 살까요? 고기가 많으니까 고추만 사러 갑시다. 예. 예. 여기가 사빈백사입니다. 어떠십니까? 사빈백사. 사빈백사 기대했는데 바다 색깔은 이쁘지만 진짜 팝콘 같은 모래알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팝콘 같은 사랑이 더 신기한 거는 여기서 말을 키운다는 거. 말이 그냥 충격죠. 있어요. 충격. 예! 떡밥이랑 정말 잘 먹었습니다.